경상북도가 지난 10일 예천군 한천체육공원에서 지역 최고의 한우를 선발하는 2021 경상북도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우경진대회는 지역에서 출품된 한우를 종축개량협회 전문가들이 비교 심사 및 평가를 해 우수한 혈통우를 발굴하고 한우능력개량촉진, 한우농가 간의 기술과 정보교류의 자리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20개 시군에서 총 99두 우수한 한우가 출품되었습니다. 이날 본행사를 통해 통합 챔피언상을 비롯해 6개 부문별 경북 최우수 한우가 선발되었습니다. 챔피언은 이기준 농가가 차지했으며 각 분야별로는 암송아지 최우수 김인규, 미경산우 최우수 박세균, 경산우 1부 최우수 장영상, 경산우 2부 최우수 우병구, 경산우 3부 최우수 엄정열 농가가 수상 명예를 안았습니다. 김학동 군수는 한우 경진대회를 계기로 우수혈통 한우를 발굴하고 개량을 통해 우량 한우의 사육 기반을 강화시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며 한우 산업이 미래를 이끌어갈 농업 분야의 핵심 소득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